아기를 잃은 지 두 달 만에 경아는 해외 입양이 결정됐어. 와, 두 달 만에. 와. 세상에. 입양 기관에선 경아에게 이걸 만들어줬어. 부모 공란, 본적, 수원? 수원? 수원. 호주 백경화. 서울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 성을 백으로, 오늘 수원으로 창립. 수원 백씨의 호주로 경화를 이제 호적을 만들어준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고아. 고아 호적이라고 해. 고아로 등록되잖아. 네. 그러면 입양 기관장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을 보낼 수가 있었어. 이렇게 경아는 진짜 고아가 아닌 서류 고아로 둔갑돼서 미국으로 입양 갔어. 아. 자, 그렇게 도착한 낯선 미국 공항에서 경아는 생전 처음 보는 서양인들을 만났어. 바로 경아의 양부모. 엄마, 아빠라는 생각이 들까? 너무 혼란스럽지. 여기는 어디일까, 진짜. 당시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한번 와보지도 않고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대. 그 절차가 없는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세상에, 말도 안 돼. 물론 선의로 입양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이 양부모가 뭐 혹시 뭐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지, 키울 만한 소양과 경제력이 있는지, 입양의 목적이 뭔지 전혀 안 살펴봤어. 아, 그걸 전혀 안 살펴봐요? 최악이다.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어?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비행기 아니에요? 입양아 수송 전세기라는 거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침대가 아니라 박스 같은 거 아니에요? 박스예요. 말 그대로 물건이에요. 어이없다. 그치? 이렇게 아기들을 데려다 주는 건가? 아니, 와, 이거 왜 적극적으로... 와, 난 이거 이해할 수가 없네. 경화가 입양된 1976년엔 총 6,597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어. 이 당시 뉴욕이나 LA, 파리행 비행기 승무원들은 비행 때마다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해.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부터 한 네 다섯 살 되는 아이들 두 명씩 이렇게 안고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걸을 수 있는 애들은 걸려서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비행기에 적어도 한 일곱 여덟 명은 탔고 그 이들 열 명 이상 탈 때도 있었어요. 애들이 남자 애들도 막 이렇게 좀 움직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